야, 태택이! 으야! 너 왜 오늘 가져오라는 거 안 가져왔어? 미안해, 뚱뚱아. 그래도 2,700만 원 너무 심하잖아. 하나, 둘, 셋, 야! 다녀왔습니다. 왜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거야? 아유, 다 젖었네. 아유, 오늘은 집에 얌전히 있어야겠다. 리아야, 리아야. 나? 네, 방에 있니? 어, 방에 있네. 네. 그 마침 잘 됐다. 심부름 좀 갔다 올래? 네? 엄마, 밖에 비 온다고요. 어떻게 밖에 나가요? 아니, 비 오면 우산 들고 나가면 됐지. 엄마가 지금 바빠서 그래. 빨래도 해야 되고 건조기도 돌려야 되고. 아무튼 얼른 다녀와. 네? 엄마 너무해요. 아니, 그럼 밥 안 먹을 거야?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래. 아니, 어쨌든 너만 믿고 맡긴다, 엄마는. 내 팔자야, 다녀와야지. 어이, 좋았어. 그래도 가보는 거야, 남자답게. 비가 너무 많이 내리잖아. 아무래도 지라이몽한테 비를 그쳐달라고 해야겠어. 지라이몽! 뭐? 비를 멈춰달라고? 그래, 비를 멈춰줘, 지라이몽. 뭐 쓸만한 건 없어? 뭐 쓸만한 게 있긴 한데. 나와라, 날씨 모자. 자, 이 모자를 쓰면 너의 기분에 따라 날씨가 변해. 그러니까 네가 행복하면 맑은 날씨가 되고, 네가 슬프다면 엄청 폭우가 내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 지라이몽 이런 게 있다니 너무 고마운걸? 아이, 지라이몽 고마워. 한번 가져가 볼게. 조심히 있어야 돼. 물론이지. 작아, 다시는 보지 말자. 오, 정말로 비가 안 내리는 걸까? 한번 웃어봐야겠다. 쓰고 한번 웃어보자. 아, 뭐야? 아이, 건조기 돌리려고 했는데 얼른 빨래를 돌려야겠다. 아유, 날씨가 맑은 거 보니까 하늘이 빨래를 돕는구나. 야, 태택이! 으야! 너 왜 오늘 가져오라는 거 안 가져왔어? 미안해, 뚱뚱아. 그래도 2,700만 원 너무 심하잖아. 초등학생인데. 너 자식 부자잖아, 이 자식아. 저식이 니네 집 땅 3평만 팔면은 금방 벌 수 있어, 2,700만 원. 야, 근데 김리아 자식은 왜 아직도 내 브롤스타즈랩에 안 올려놨어? 어딨어, 이 자식? 그러게. 이 리아다! 리아야! 툭툭툭툭툭이? 안녕 얘들아? 안녕 얼른, 이 자식아. 너 이 자식 왜 브롤스타즈랩에 안 올려놨어? 한 대만 맞아라, 이 자식아. 두 대, 세 대, 아, 이제 좀 속이 풀리네. 가자! 갑자기 왜 비가 오는 비 그쳤다며? 분명 그쳤었는데. 뚱뚱아, 얼른 PC방까지 뛰어자. 아유, 그래야겠다. 아유, 탈모겠나. 이거 비 맞으면 탈모 온댔는데. 이 자식이. 빨래를 해서 기분이 좋구만. 룰루룰루. 잠깐만. 왜 비야?
어? 어? 만 원짜리다. 만 원짜리라니. 어? 날씨가 왜 지멋대로야 왜?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룰루랄라룰루랄라. 아이, 뭐지 이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5번 뉴스 아나운서 이수건입니다. 자, 속보입니다. 지금 전국에 계신 농작물들이 지속된 비로 인해서 농장 사람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이건 리포터 나와주시겠어요?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이건 리포터입니다. 현장은 지금 태풍에 의해서 모든 농작물들이 다 사라져버려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농민 할아버지와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아이, 비가 오니까 모든 작물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면 돼?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열심히 지어놓은 작물들이 부르르르르 하면서 다 날아가 버렸어. 보시다시피 굉장한 피해로 농민들의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 정말 안 됐다. 내가 울어서 그런 건가? 오, 괜히 죄송하네.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어? 뚱뚱이? 야, 김리야! 아까부터 날씨가 왜 이렇게 지멋대로야? 기분 나쁘니까 한 대만 맞아! 안 돼, 뚱뚱아. 후회할 거야. 날 건드리지 않는 게 정말 좋을걸. 안 패는 게 후회가 되겠다, 이 자식아. 뭐야? 뭐야? 날씨가 왜 이래? 아이, 아유, 방금 갈아입었는데. 아, 진짜. 아이, 뭐야? 오늘 날씨 왜 이래? 김리하네. 너 또 퉁퉁이한테 맞았구나? 참나. 그럴 거면 샌드백 해라. 샌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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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백. 뭐, 뭐라고? 오, 화가 나면 태풍이 일어나는구나. 좋았어. 이제 하늘은 내 손 안에 있다. 아주 재밌게 놀았구만. 아, 날씨를 조종하는 건 너무 재밌단 말이야. 리아야! 리아야! 아니, 쥐라이몽? 지금 넌 무슨 짓을 한 거야? 어? 네가 날씨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과 많은 동물들이 다쳤어. 어? 그게 저 정말이야? 그래, 넌 정말 나쁜 짓을 한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 도라에몽?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에 맞는 착한 짓을 하면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 그래, 그러면 리아야, 내가 네가 착한 짓을 할 수 있게 도와줄게. 날 따라와. 오케이, 키코인. 키코인. 도대체 비가 언제 내리는 거야? 자, 리아야, 따라와. 자, 여기로 말할 것 같으면은 5년 전부터 비가 안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쓰러지고 농작물도 다 말라서 거의 망해가는 땅이야. 하지만
네가 울어서 피를 내릴 수 있게 한다면은 다시 이 땅은 황폐한 대지에서 아주 좋은 대지가 될 거야. 그치만 난 울려면 도움이 필요해, 쥐라이모. 걱정하지 마. 그건 내 전문인걸, 리아야. 내가 너를 맨날 패고 싶었는데 이렇게 이러잖아.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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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리아가 울 만큼 비가 오는구나. 리아야, 더 울어, 더 도와줄게 내가. 자! 아니, 우리 땅에 드디어 비가 내렸어! 비가 내리는구나! 자, 리아야, 네 덕분에 이 땅은 이제 아주 다시 화목한 대지가 될 거야. 만세! 만세!